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각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릴레이로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종목명이 먼저 공개될 텐데 이 종목명 보시고 네, 저 종목 평소에 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데 내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궁금증 생기셨으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기대됩니다. 종목명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입니다. 한국카본을 시작으로 해서 OCI, SKC, ISC, 코덱스, 레버리지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준비하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삼진 L&D, SN테크, 현대모비스, 캠시스, 신화인터텍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종목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군을 고루 들고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카본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최근에 조선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상승하고 있네요. 현대미포조선, 뭐 삼성중공업 등이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은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그 LNG선, 본행제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의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특히 지금 조선사들이 주력으로 수주하고 있는 게 LNG선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의 안정적인 동반해서의 어떤 매출 증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규모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좋은 계약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카본 제품이 상당히 다양한 산업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나로 뭐 얘기는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비행기라든지 그리고 또 차량용이라든지 특히 차량용 시장에서의 카본 사용량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고급 차량들 중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지금 한국카본이 관련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관련된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 회사가 원래 알다시피 낚싯대 만드는 회사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고점 돌파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 고점 돌파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의 다음 종목 들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네. 삼진 L&D입니다. 네, 일단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세가 나오는 쪽으로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진 에너지를 좀 선택을 했고요. 일단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주가 있겠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뭐 삼진 에너지라든지 상신 EDP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쨌든 삼진 에너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로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 업체도 그렇고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들도 이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계속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생산도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테슬라, 볼보 같은 경우는 이미 원통형 배터리를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BMW 같은 경우도 2025년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각형, 파우치형 이 배터리 대비해서 아마 원통형 배터리였던 이 점유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성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삼성 SDI가 어쨌든 이제 천안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원통형 배터리 라인을 증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이 종목들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삼진 L&D를 첫 번째 준비를 했고요. 아시겠지만은 그 삼진 L&D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쪽으로 가스켓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진 L&D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진 L&D는요 좀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좀 네.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라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접근이 조금 무서워요. 네. 네. 오늘 또 숙제까지 주시네요. 네. 일단 이제 5일선과 이격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은 버티게 된다라면 매수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당장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5일선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욕심에는 일단 뭐 가격을 혹시라도 준다라면은 한 3,350원 부근 거기까지 만약에 가격 조정을 준다라면은 그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의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OCI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 전부터 드렸었죠. 뭐 지긋지긋하게 치겠습니다만은 뭐 원전은 당장 설치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다라면 효율성이 좋든 안 좋든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는 반강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유가가 100불, 90불, 80불 이렇게 하락한다고 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하락하겠지만 어쨌든 연말까지 고유가 시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자체가 원전 발전 비율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세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BBB 법안 재통과 가능성 얘기가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태양광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지켜보시고요. 석유화학이라는 에너지 솔루션 개발 사업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OCI가 태양광만 말고도 나머지 석유라든지 나머지 사업 부분도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다시 한번 고점 돌파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살펴봤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도 빠르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네. SN테크입니다. 날씨가 좀 더워지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외투를 좀 복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을 되게 좀 많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세요? 더운 걸 싫어요. 그래서 여름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폭염이라든지 여름 관련주를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 SN테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뭐 위니아라든지 좀 많이 언급이 안 된 종목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SN테크가 좀 보이더라고요. 예산 일단 회사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밸브 생산 1위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황동 단조품이라든지 냉동 볼 밸브 같은 어떤 황동 소재 부품을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밸브 관련된 동제품을 만들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납중독이란 그 이유 때문에 음용수강 같은 경우는 동화금 사용을 현재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동밸브 같은 경우는 수요가 또 증가할 이력이 있고요. 근데 여름과는 무슨 상관이 있냐면 예사가 현재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 쪽으로 밸브를 현재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에어컨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LG전자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뭐 위니아 그리고 이제 만두 같은 종목도 있을 건데 그와 관련돼서 어쨌든 밸브를 그러니까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SN테크 같은 경우도 한번 여름 관련주로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두 번째 종목은 SN테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을 싫어하시는 팀장님의 네. 종목 SN테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유창희 대표의 다음 종목인데요. 동박 관련 업체 SKC를 들고 오셨네요. 네, 겨울에 만나면은 네. 춥다고 그날에 입히더니 여름을 또 싫어하시는. 추워서 싫고 여름에 더워서 싫고. 네. 초등학생입니다. 네, SKC 현장을 좀 했습니다. 동박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말레이시아뿐이 아니라 헝가리라든지 주요 생산,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 거점 지역에다가 동박 생산 그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이 효과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주목해 보실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필름 사업부 매각을 이제 확정 지었죠. 이것이 매각이 되면서 다른 쪽에 대한 또 투자 그리고 재무 구조가 상당히 개선됩니다. 부채 비율만 하더라도 한 150% 되는 것이 한 70%인가요? 한 80%대까지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지금 고금리 시대에 부채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도 뭐 이자 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소재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이제 집중 육성을 할 것이죠. 그 자금을 통해서. 거기다가 친환경 소재 사업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 가져가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이 좋았다가 흔들림이 나오는데도 뭐 SK씨는 그게 많이 흔들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상승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걸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부채 비율의 감소까지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뭐죠? 네, 다음 종목은 네. 현대모비스고요. 현대모비스요. 어쨌든 시장이 돌아서는 거에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지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현대모비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대형주는 뭐 아시겠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하지만 시장이 또 돌아서게 된다라면 거기에 맞는 종목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를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묻히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이 올해 친환경차 판매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달까지 39만 3,509대를 판매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73만 대를 연간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 추세라면은 올해 100만 대도 조금 욕심낸다라면 100만 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차 판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여기에 대한 수혜가 완성차보다는 아무래도 부품 관련주들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계속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친환경차 중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달까지 작년 대비해서도 76%가량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 EGMP 관련 종목들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많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좀 대형주를 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가 이 현대차 전기차에 채용이 되는 구동모터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동모터는 어쨌든 그 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모비스가 아무래도 EGMP였던 EGMP 수혜주, 대장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세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 시장이 돌아설 때 준비를 해보자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판매 증가에 대한 수혜 기대감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ISC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벌써 한 7%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최근에 이제 오늘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많이 안 좋게 좀 흘러내리네요. 그중에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약간 강보합은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뭐 IT 쪽에 대해서의 약간의 뭐 실망감들이 그러니까 실망감이다 보기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DDR5 모멘텀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ARM 기반 관련해서의 제품 개발 참여가 이 회사의 매출처를 되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ARM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가 뭐 인수 가능성도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인수가 된다라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소켓 관련해 가지고의 평균 단가, 그러니까 제품 단가도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지금 부품 부족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익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에 IT 관련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하고 또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 네. 어쨌든 지금 실적은 좋지만 이것이 피크일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데 또 낙폭가된 인식으로도 반발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락하면 좀 관심있게 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폭 과대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반발 매수 유입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캠시스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말씀하셨네요. 네. 일단 오늘은 그 전방업체에 대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좀 주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캠시스는 아시다시피 카메라 모듈 업체라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기가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테슬라향, 그러니까 전장용 카메라 모듈 현재 수주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전기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원통형 배터리 공급이 예정이 되는 상황이고 이전부터 이제 자율주행 칩도 삼성전자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삼성과 그 테슬라의 밀월 관계가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문제지 어쨌든 수주를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 5천억 정도 수주 계약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1조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삼성전기란지 카메라 모듈 수혜주가 또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캠시스라는 종목을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캠시스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삼성전자 휴대폰에 그 카메라 모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아시겠지만 갤럭시 Z 폴드 3 그리고 Z 플립 3 쪽으로 카메라 모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신제품 세버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초소형 전기차 시장에도 이제 진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라든지 삼성전기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급격한 조정 이후에 이제 바닥을 다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좀 버티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 캠시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각 이제 한 종목씩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도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에 출발했습니다. 0.07%가량 상승하면서 3,309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에는 0.42%가량 내림세 21,469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 하락으로 좀 반락을 한 상태입니다. 0.1%가량 밀리고 있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 0.05%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증시만 좀 깊게 밀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9%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1%가 넘는 약폭. 지금 유가증권 시장 1%가 넘는 낙폭으로 낙폭이 더 깊어진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거세게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특히나 현물, 선물 시장에서 다 매물을 출회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 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레버리지를 네. 네, 들고 오셨네요. 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면 레버리지 관련된 상품 계속 추천을 몇 번 해드렸었는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약하죠. 오늘 지금 이런 상황이면 종가 기준으로 최저가 마감할 가능성도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충분히 여기서 2300을 갈지 2200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단기 저점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이번 주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 낙폭가대 종목군들 중심으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또 종목 선정을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떤 의외로 내가 산 종목에 못 가고 다른 종목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수 관련된 종목을 매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선정을 좀 했고요. 저는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한 2370포인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혹은 그 자리를 깼다가 올라온다라면 적극적으로 레버리지 상품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최소한 2430에서 2450포인트까지는 자율반등이든 뭐든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온다면 그때 가서 비중을 줄일지 여부를 결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레버리지를 들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신화 인터텍인데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요. 네, 오늘 시가가 깨졌거든요. 네. 시가가 안 깨졌습니다. 지금 1.3% 상승입니다. 오늘 시가 4%대로 상승을 했는데요. 네. 아, 떠서 이제 1% 네. 쪽으로 낙 상승폭을 네. 줄였고 네.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신화인터텍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우리가 3D 안경이라든지 그리고 VR이라든지 XR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조금 멀미가 날 정도로 어지럼증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트래픽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일단 그 5G 특화망 이런 부분을 좀
좀 활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와 관련된 스마트 필름을 장착을 하게 되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한엔터텍은 5G 특화망보다는 스마트 필름 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 미국 빅테크 기업과 스마트 글라스 기초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미국 쪽 해봐야 빤하지 않습니까? 구글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MSG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XR 기기 쪽은 지금 MS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MS지 않나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월달 전기추총에서 메타버스형 광학 모듈이었던 사업 목적 추가 안건을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어쨌든 스마트 필름 부착된 광학 모듈을 이제 내년부터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일럿 그 공정도 이제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치고 나면은 이제 생산이 될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3년 내 5천억 정도 매출을 이제 기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예상한 대로 이 5천억 매출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기대감에서 실제로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한엔터텍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디바이스 밸류체인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SKC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저는 152,000원 지금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절가가 중요하니까 152,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 18만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정태근 팀장님의 탑픽은요? 네, 탑픽은 캠시스입니다. 캠시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정도 가격권에서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21선 지지력을 현재 3일 연속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2,050원에서 2,150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2,5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일단 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